네, 안녕하십니까. 정봉자입니다. 어제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을 좀 많은 분들이 좀 공감을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일단 금투세 폐지 관련돼서 제가 이제 여론의 추이를 이렇게 보니까 특히 이제 유명인 뭐 이런 분들 말고 그냥 회사에서 묵묵하게 일하시는 분들, 뭐 일반 직원들 뭐 이런 분들뿐만 아니라 뭐 고위직에 계신 분들, 뭐 이구동성이에요. 이구동성. 그래서 이게 여론의 추이가 제가 어제 영상 올리고 나서도 또 이제 몇 분도 전화를 주셔가지고 적절한 시점에서 참 좋은 영상을 올린 것 같다라고 이제 말씀을 주셨고, 특히나 이제 또 박순영 작가께서 지금 이제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 의장을 상당히 좀 신랄하게 비판하는 내용도 어떻게 보면 사실 팩트에 근거하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진성준 의원이 상당히 좀 뭐랄까요 좀 꼼꼼하게 대처를 못 하고 있는 거죠. 예, 박순영 작가께서 이야기하는 논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제대로 된 어떤 반박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가장 큰 이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 사실 뭐 어제 뭐 촛불 얘기도 좀 했었는데, 사실 뭐 촛불 집회 이런 거는 보수 진영에서 상당히 좀 혐오하는 저기 뭐 이벤트잖아요. 그러니까 특히 뭐 우리가 법으로 뽑아놓은 예를 들면 뭐 선거를 통해서나 뭐 투표를 통해서 선출한 뭐 국회의원이든 대통령이든 이런 분들에 대해서, 특히 심지어 대법원까지 뭐 국민이 직접 선출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뭐 검찰이라든지 대법원이라든지 이런 법원이라든지 이런, 그러니까 우리가 삼권 분립에 근거해서 우리가 권한을 국민이 위임한 거잖아요, 그렇죠? 법의 어떤 법을 집행하고 또 법을 입법을 하고 또 행정을 하고 사법기관 이런 어떤 기관에 대해서 좀 그냥 따르겠다, 일단 따라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게 이제 보수 진영인데, 촛불 집회에 대해 상당히 혐오스러워하는 진영인데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만약에 이제 계속 이렇게 뭐 국민의 어떤 그 여론과 상관없이 본인들의 어떤 뭐랄까요 좀 강성 지지층, 개딸이니 뭐 양아네 뭐 이런 분들의 얘기만 듣고, 뭐 김어준이나 이런 분들 얘기만 듣고 지금 진행을 하기에는 상당히 무리수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그냥 객관적인 입장에서 뭐 국힘이든 민주든 이런 쪽을 어떤 지지하는 걸 떠나서 그냥 어떻게 보면 객관적 입장에서 민주당이 상당히 무리수를 두고 있구나. 예, 그러니까 지금 거대 야당, 예, 거대 야당이라는 것을 뭐 빌미로라고 할 수도 있고, 또 뭐 그걸 어떻게 보면 이제 뭐 또 하나의 미천으로 생각하고 있겠죠. 예, 미천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그 미천을 잘못 골랐, 그 타겟을 잘못 골랐다는 거죠. 미천은 좋은데 그 타겟팅을 아주 잘못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저런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왜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될까라는 걸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아마 이런 어떤 이야기가 지금 이야기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이번에 사실 국힘보다 월등하게 높은 지지를 받고 의석을 차지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본인들도 그걸 아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국민의 어떤 전체 국민의 지지보다 강성 지지층들이 본인들의 의석을 만들어줬다라고 어떤 착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망하기 일부 직전에 가지는 생각인데, 그러다가 진짜 망하는 거예요. 그렇게 망한 게 누구냐? 예, 바로 박근혜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이 하고 있는 행태는 정확하게 2016년, 17년 때 일어났던 일들하고 너무나 비슷하게 돌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예, 너무나 비슷하게 돌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위험한 거죠. 예, 상당히 위험한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이 제가 봤을 때는 민주당입니다. 그러니까 정치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치는 어떻게 보면 기업이라든지 이런 거랑 틀린 게 사유재산이 아니잖아요. 기업은 내가 예를 들면 뭐 20년 돈 열심히 벌어서
뭐 땅을 사든 집을 사든 뭘 아니면 무슨 어떤 기업 뭐 회사를 차리든 이랬을 때 그게 오롯이 내 거. 내가 지금 뭘 잘못한다 그래도 내 소유가 부정당하진 않잖아. 그렇죠? 내가 뭘 운영을 잘못했다 그래서 운영 잘못한 것에 대한 어떤 책임만 지면 되는 거지 그 소유 자체를 부정당하는 것이 아닌데 정치는 잘못했을 때는 소유가 부정당해요. 소유도 아니지만 물론 그러니까 권한 권력에 대한 소유겠죠. 그러니까 잠깐의 권력에 대한 소유가 부정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알거지가 될 수 있는 게 바로 정치인 겁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이제 오랫동안 너무 이게 그 거대 정당이라는 것을 유지하면서 국힘이 가진 어떤 그런 위기의식을 못 가지는 거죠. 국힘은 사실 한번 찌그러졌잖아요. 거의 뭐 정당이 반토막이 날 정도로 위기를 한번 당했기 때문에 없어 본 경험을 가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 점점 이제 헝그리 정신을 가지게 되는 거고 민주당은 지금 보니까 그냥 어떻게 보면 약간 포만감을 너무 오랫동안 가져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참 그런 거 보면 이번 총선에서 민주당이 어느 정도 좀 그 반성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참 좋았을 텐데. 어쨌든 그 뭐 행정부가 됐든 뭐 국힘이 됐든 국민이 표를 주려고 해도 못 주게 된 상황을 만들어 버렸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참 국힘도 답답합니다.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국민 입장에서는 에이 이놈들아 너희도 싫고 얘도 싫다 이렇게 생각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어제 그 여론조사 나온 걸 보니까 국힘이 뭐 민주당을 월등히 앞서는 지지율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뭐 그게 국힘이 좋아서 그러겠습니까? 지금 민주당이 문제인 거예요. 민주당이. 그래서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지금 이제 박순혁 작가께서는 이제 진성준 의원을 타겟팅해서 지금 이제 상당히 비판을 하고 있지만 사실 뭐 진성준 의원이 공인이잖아요. 그렇죠? 민주당의 정책위 의장이고 그리고 지금 이재명 대표의 이제 스피커 이런 쪽으로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진성준 의원이 잘못하면은 직격탄은 이재명이 맞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정희만 맞는 것이고 마치 뭐 윤통이 뭐 누구 밑에서 누가 잘못하면 윤통이 그냥 오롯이 뒤집어 쓰는 거잖아요. 뭐 김건희 여사라든지 뭐 이런 것처럼 마찬가지 한동훈이든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지금 만약에 진성준 의원이 뭐 혼자 뭐 예를 들면 자기가 아니고 아닌 것 같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해도 결론적으로는 민주당이 그 결과물을 옴팡 뒤집어 쓸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특히나 이제 보니까 박찬대 그 대표인가요? 예, 박찬대 원내대표가 약간 결을 달리하고 있더라고요. 거기가 이제 회계사 출신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박찬대 대표는 약간 좀 우리가 검토를 좀 해봐야 된다. 완전히 결론을 낼 사항은 아닌 것 같다라고 약간 어떻게 보면 공부를 좀 하신 분이야. 그러니까 지금 정책위 의장인 이제 진성준 의원은 운동권 출신이고 박찬대 저분은 그래도 뭐 전문직이에요. 나름대로 회계사도 자격증도 가지고 계시고 뭐 이런 분들이기 때문에 뭐 꼭 그게 중요하다기보다는 그만큼 이제 실물 경제를 그래도 어느 정도 좀 굽어볼 수 있는 공부나 스터디 나름 어떤 숙고를 했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이거는 어떻게 보면 금투세는 이거는 일반 뭐 그냥 그 공부를 안 했던 사람도 그렇게 알 수 있는 건데 만약에 그 경영학 공부하고 뭐 상법이라든지 이런 거 공부한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거는 뭐 물어보나 마나의 어떤 게임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 민주당이 그거를 이제 집요하게 뭐 예를 들면 꼭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는 그냥 어떻게 보면 약간 난 꼴통이야. 나 아직도 뭐 나 잘 모르겠고 그냥 무조건 할래 하기로 했으니까 이런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엘리트라는 건 뭐겠어요? 엘리트. 엘리트라는 것은, 이게 이제 우리가 어저께까지 내가, 이게 옳다라고 생각하더라도, 내가 거기에 대해서 흠결을 발견했다든지, 또는, 논리적으로 봤을 때 뭔가, 이야기를 해보고 나니까, 이거는 저쪽 의견이 맞다라고 판단이 됐을 때는, 그걸 수정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한 게 바로 엘리트입니다. 예, 그래서 엘리트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뭐 어느 학교 나오고 뭐 했고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고 이런 걸 물어보면 요즘에 좀 실례지만 그래도 어떻게 보면 공인한테는 그게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국가를 어떻게 보면 국민을 대변하고 국가를 이끌어 나가는 어떤 지도자들에게
그런 어떤 뭐 소위 얘기해서 프라이버시는 용납이 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엘리트가 되어야만 뭐 국가가 조금이라도 어떻게 보면 실수를 안 하게 되고 헛발질을 안 하게 된다는 거지.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일본이라는 나라가 지금 사실 30년 잃어버린 30년을 가졌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 결국 누가 잘못한 거겠어요? 물론 국민들이 다 잘못했다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결국은 정책 위반자가 잘못한 거예요. 갑자기 이제 금리 정책, 금융 정책 잘못 쓰고 재정 정책 잘못 쓰고, 예. 그리고 수출 정책, 수출 수입 관련된 여러 가지 무역에 대한 정책을 잘못 쓰고 이런 어떤 실물 경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숙고를 하지 않고 기분대로 행동했던 것에 대한 결과가 결국은 국민들이 다 지금 저렇게 피해를 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3, 40년 전만 해도 일본하고 한국이 어떻게 비교가 되는 나라였어요. 근데 그 나라를 어떻게 보면 일본이라는 나라가 한국도 잘했지만 일본이 그만큼 어떻게 보면 말아먹은 거야. 말아먹은 겁니다. 원래는 더 잘나고 더 대접받아야 되는 나라인데 어떻게 보면 리더들이 잘못해가지고 상당히 어떻게 보면 헛발질을 해와서 시간을 그냥 버려버린 거죠. 예. 한 3, 40년 정도를 그냥 남들 잘 나갈 때, 돈 벌 때, 본인들 그냥 현상 유지한 거예요. 예, 현상 유지한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뭐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땐 참 안타까운 일이지. 그런 일이 우리한테도 벌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은 어떤 기업이나 국민이, 개인이 잘못한 게 아니라 국가, 정부가 잘못한 거예요. 예, 정부가나 국가가 정책을 잘못 쓴 거란 말이지. 뭐 프라자 합의부터 시작해서 아무리 뭐 미국이 그걸 강요했다 하더라도 그리고 또 뭐 역프라자 합의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것들이 물론 그때 그것을 하지 않았으면 어떻겠나라는 어떤 역사의 이프, 그 대체 역사라는 어떤 개념으로 뭐 볼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봤을 때 결국 결과가 이렇게 된 부분에 있어서는 많은 분들이 또 비판을 하잖아요. 뭐 홍춘욱 뭐 저희 홍춘욱 TV인가요? 저 그거 잘 보는데 그분도 이제 그런 일본에 대해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고. 또 그 뭐 박순호 작가께서도 일본에 대한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한국도 예외가 아니라는 거지. 한국도 얼마든지 지금까지는 정책을 잘 써서 정부가 정책을 잘 써가지고 어떻게 보면 지름길로 온 거야. 일본은 내비를 잘못 타가지고 내비가 가자는 대로 안 가고 운전자가 그냥 어떻게 내 감으로 그냥 갔다가 정말 뭐 서울에서 부산까지 4시간 만에 갈 수 있는 거를 KTX 타고 4시간 만에 갈 수 있는 것을 이틀 걸려서 간 거예요. 근데 한국은 어떻게 보면 지금 막힐 것 같다. 그냥 차 집에다 놔두고 KTX 타고 가자. 그래가지고 지금 2시간 만에, 3시간 만에 그냥 부산을 가버린 이런 상황이 된 건데, 만약에 우리가 이제 배 좀 부르다 이러면서 이제 지금 뭐 우리 선진국 다 됐으니까, 일본하고 뭐 독일, 미국 이런 나라처럼, 금융소득세를 우리도 받아야 된다. 금융투자소득세를 받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 이렇게 거드름을 피다가는, 결국은 우리도 일본 꼴을 갈 수가 있다. 일본이 간, 그 방향을 역사를 우리가 되밟을 수가 있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대한민국은 일본보다 나은 게 일본은 정부가 뭘 잘못해도 민간이 또는 개인이 막 들고 일어난다거나 뭐 이렇게 비판을 잘 안 하는 사회이기 때문에 그냥 잘못되는 대로 그냥 다 가버리는 거야. 정부가 따라서 기업도 그렇고. 근데 한국은 어쨌든 이 국민들이 좀 나서잖아요. 유튜브도 그렇고, 뭐, 개인들 뭐, 얼마나 지금 활발하게 어떻게 보면 정치에 대한 참여를 합니까?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선거가 너무 끝나고 난 지 얼마 안 됐고, 앞으로 4년 동안 이제 국회의원 권력이 있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보면 선거로 판단하기엔 너무나 멀어요, 다. 먼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이 됐을 때는 어떻게 보면 민주당이 각성을 할 수 있게끔 국민들이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뭐 방법을 좀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어떻게 돼야 되냐? 결국은 뭐 뻔한 거 아니겠어요? 민주당 지지층들이 했던 것들 똑같은 방법을 본인들이 받아야 돼요. 촛불 시위를 하든 아니면 뭐 유튜브로 어떻게 보면 뭐 좋아요를 눌러서 구독자를 눌러서 가든 아무튼 이 방법에 대해서 어떤 방법을 쓰든 간에 우리가 선거는 이미 했기 때문에 민주당에 대해서 정확하게 경고의 의사를 표명을 해야 된다. 그게 지금 어떻게 보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금투세를 계속 이렇게 시행을 하겠다고 강행을 하겠다는 고집을 부리게 되면은 민주당 당 지지율은 폭락이에요. 폭락. 폭락입니다. 다음 또 이제 지방자치단체 선거가 또 있겠죠? 다음은 이제 지방자치단체 선거인데, 아마 이제,
민주당이 어떻게 뭐 지금 봤을 때 위험한 상황이다. 저는 근데 이재명 대표가 아 이게 뭐 저는 그분을 지지하진 않지만 이재명 대표가 그래도 영민하잖아요 사람이. 어쨌든 간에 뭐 나쁜 방법이든 무슨 방법이든 간에 저자리까지 올라가는데 나름대로 뭔가의 어떤 판단력을 발휘하지 않았겠어요? 근데 지금 상당히 위험한 상황인데 저거를 어떻게 보면 그냥 놔둔다. 아 저는 이재명이라는 분이 그렇게까지 멍청한 거라는 생각을 들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을 믿는다기보다는 이재명이 어떤 그 현실적인 처신 이 부분이 지금까지 있었기 때문에 아마 지금 이 여론이 좀 급속하게 악화되고 있는 상황을 가장 그냥 보고만 있을 것인가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좀 약간 의문이 드네요. 그리고 그 진성준 의원 다시 뭐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잘 모르면은 말을 안 하는 게 최고입니다. 예, 괜히 본인 전공도 아니고 본인이 잘 알지도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감정적으로 추상적으로 얘기를 하다가는 지금 이제 박순혁 작가라든지 뭐 이런 전문가들한테 판판이 깨지게 돼 있어요. 특히 박순혁 작가는 지금 작년보다 지금이 더 예, 어떻게 보면 작년에 약간 금융 전문가적인 이미지였다면 지금은 그냥 진짜 올라운드예요. 예, 다방면에서 모든 건 얘기를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중량감으로 지금 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뭐 내년쯤 되면 2차 전지 이제 폭등하면은 이제 뭐 완전히 그냥 대선주자급 인물이 될 거라는 생각이 전 드는데요. 요즘 백사장, 예. 백종원 씨도 지금 엄청난 몸값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본인이 뭐 그런 건 안 한다고 하니까 뭐 그건 됐고. 하지만 이제 박순혁 작가께서는 제가 봤을 때 엄청난 중량감이 되지 않겠느냐. 예. 그래서 지금 박순혁 작가하고 소위 얘기해서 진성준을 만약에 둘이 공개 토론을 한다 그러면 저는 오히려 진성준 의원이 더 도움을 받지 않겠는가, 박순혁보다. 예. 박순혁도 물론 도움을 받겠지만, 진성준 의원이 진성준 의원 누군지 잘 이름도 몰랐어요. 예, 이름도 몰랐는데, 지금 그분이 저렇게 지금 어떻게 보면, 유명해진 것도 박순혁 작가가 지금 이름을 유명하게 해주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번 건은 어떻게 보면 박순혁 작가께서 상당히 어떻게 보면 진성준 의원을 잘 고른 거고, 진성준 의원도 이번 참에 박순혁 작가하고 토론하면서 많이 배워가지고 더 큰 중량감 있는 정치인이 됐으면 좋겠어요. 예. 뭐 그분도 어떻게 보면 근본이 나쁘고 이런 사람은 아닐 거 아니고, 대한민국에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뭐든지 어떤 직을 하거나 이럴 수 있는 정도의 능력이 되신 분들은 다 어느 정도는 훌륭해요. 예, 저는 그렇게 믿고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어떤 회사의 사장이라든지 뭐 군수님 뭐 이런 거 시장 이런 사람들 막 욕하잖아요. 아, 그 사람 나쁜 놈.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 올라갈 정도면은 그래서 주변 사람들 아니 악당들의 수괴가 되려고 해도 인격이 있어야 돼요. 예, 악당들의 수괴가 되려고 해도 그들 사이에서는 어느 정도 그래도 인품 있다. 아, 형님 뭐 의리 있다. 이런 얘기를 들어야 뭐 전두환 예전 그런 것처럼 그 자리를 유지할 수 있는 거지. 아주 그냥 뭐 자기밖에 모르고 개인주의자고 이기주의자는요, 그 수계도 못 해. 악당의 수계도 못 합니다. 그냥 찌질이로 남는 거예요. 찌질이로. 제가 봤을 때는, 진성준 의원도 요번에 뭐 정책위 의장까지 하실 정도면은, 어쨌든 뭐, 우여봉이 그만큼 인정을 해줬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아, 그럼 요번에 좀 배워서, 고집 부리지 말고, 배워서 이제 금융 관련된 거는 박순혁 작가가 전문가니까, 이번에 배워가지고, 아 통크에 제가 죄송합니다. 아 제가 잘못 알았네요. 라고 하면 민주당 갑자기 또 확 올라가는 거야. 예. 박순혁한테 그냥, 그렇다고 해서 박순혁 작가한테, 죄송하다 그래가지고, 무슨 뭐, 국민의힘한테 죄송하다는 것도 아니고, 윤석열 대통령한테 죄송하다는 얘기도 아니잖아요. 얼마든지 어떻게 보면 회복이 가능한 얘기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박순혁 작가한테, 한 수 배웠다. 이런 생각하고 가시면, 제가 봤을 때 더 큰 정치인 되고, 이재명 대표도 이번 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깨달아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지금 민주당 지지율에 큰 악영향이 될 거라는 것을 경고합니다.